오이사시뿌리 데스. 아, 진짜 일본에 그렇게 오고 싶다고. 맨날 올 때는 그렇게 소중함을 모르더니 엄마 오고 싶었는데 드디어 오게 되었습니다. 트와이스 포스 월드 투어 3 in Japan. 야또 언뜨니 진짜 너무너무 설렜어요. 사실 오기 전에 예전에는 진짜 제2의 집인 마냥 진짜 밥 먹는 것처럼 왔다 갔다 했었잖아요. 사실 한 달에 일본 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을 때도 있었고, 그래서 사실 너무 익숙하고 잘 느끼지 못했었는데, 예,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일본에 오니까 엄청 설레면서 되게 기다렸었던 것 우선은 뭔가 일본에 저희가 와 있다는 거를 아직도 약간 안 믿기는 것 같고 굉장히 설레하면서 공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완전 예쁘게 나온다. 대박. 나 살빠진 것 같아. 가만히 있어도 여기 뒤에서 이게 보여. パーフェクトワールドのアルバムはすごく曲数が多いので、その中からもきっと皆さんにまだお見せできてない曲がたくさんあるので、その中からもたくさん選んでたんですけど、アンコールってなったらやっぱり盛り上がる曲の方がいいかなと思いつつも、グッドアットラブとかもかっこいいのでやりたいなと思ったりもします。좀새로운거하고싶어요. Pieces of Love 이나 Scorpion 이런새로운것들하고싶어요. 저희가첫쇼케이스했을때그 LOV 를했었어요. 그 댄서분들이랑 다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LOV 를 했었는데, 그때 생각이 좀 나면서LOV를 다시한번불러보고싶고,팡파리는제가개인적으로좋아하는곡이기도하고,좋아하는퍼포먼스이기도해서,네.
やっぱりドーム公演でこうやってまたマンスの皆さんと一緒にこんな大きな会場を盛り上げることができて本当にすごいことだなとも思うし、あともともとは2日間だったんですけど皆さんのおかげで3日間もドーム公演をできることができて本当に嬉しいです。그러니까저희가딱2년전에하려다가이제취소가돼가지고다들너무아쉬워하고있었는데그래서이번에도진짜할수있을까걱정을너무많이했는데다행히도할수있게되면서하루가더추가가돼서3일을할수있다는소식을듣고와3일공연아좀힘들겠지만힘든것보다너무신나겠다라는생각을많이했던것같아요実はトロコがないでした。本来の元は、はい。でも私たちがアイディアを必ずトロコ皆さん抱え봐야돼요해가지고네저희의의견을받아들여주셔가지고사실토로코를아예안하려고계획을하셨었는데저희가그것만큼은꼭하고싶다여기는동미니까무조건해야된다라고좀강력하게멤버들이어필을해서마지막앵콜무대에토로코를타고이제여러분들잘보게됐는데사실마음같아서는저는진짜막위에도매달려서날아다니고그런거있잖아요저희막저번에도쿄도무대했던그메인무대가이렇게제일끝까지가는그런것도진짜하고싶었고다너무하고싶었는데아직은조금그래도위험하긴그렇게안전한건아니지만그래도할수있는한뭔가가까이에서호흡을하고싶다는생각을많이했어요그랬을때저희가더공연을즐길수있고또오래기억에남는공연이고뿌듯함을더느끼는것같아요그현장에서3日間続けて東京ドームのコンサートということなんですが今日1日目は初めて3日間の間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お疲れ様でした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失礼します안녕お久しぶりですチャイスのカレンです。盛り上がりましょう。ファイティー。あっか、그팬분들이밖에서입장하는거기다리는그런막사진들봤거든요엄청많아가지고엄청놀랬어요그래서이따가오프닝때이렇게진장하고팬들을볼때는어떨지굉장히궁금해요지금생각만해도긴장이되지만빨리만나고싶어요안토니김조심하시이마요안토니김조심하하이안토니오이사시부리니미나상도왔대ドキドキワクワクします。あ、今俺もあんなますよ公演に今行きます行きます。はい、皆さん5分前です。3年ぶりのドームはすごく緊張しています。日本に久々なので頑張りたいと思います。緊張する
컨디션과 이마. 이이데스. 원숭이 아에르노 타노시미니 시테마스. 3분전입니다. 3분전입니다. 3분전이요. 이거 가능한 것이요. 제가 교체하러 갈게요. 今回の公演のコンセプトはやっぱり3っていうことで、あのローマ数字の3なんですが、あのワンスとツワイスが一つになって3という意味も込めてあって、あとワンスの皆さんが私たちに送ってくださる愛と、私たちツワイスがワンスの皆さんにお送りする愛が一つになったといういろんな意味が詰まっておりますが、結局はワンスとツワイスという意味があの全てでございます。첫째는 더 필드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 뭔가 굉장히 트와이스 같은 분위기로 처음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굉장히 밝고, 뭔가 필 스페셜도 뭔가 가사 내용이 원스들에 관련된 내용이고, 뭔가 그런 것들을 무대들을 또 하면서 또 밝으면서도 트와이스를 보여주는 그런 파트인 것 같습니다. 아마 펜시 할 때 처음으로 이제 처음 등장해서 펜시로 처음 돌출 무대를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조금 많이 좋아해 주시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으로 가까이 나가는 파트이기도 해서 그 파트가 좀 저도 되게 재밌고 신나는 것 같아요. 요. 처음부터 되게 기존에 저희가 보여드리지 않았던, 불러보지 않았던 스타일의 노래와 퍼포먼스를 보여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해서, 저희가 항상 유닛으로 뭔가 새로운 무대를 보여드렸었잖아요. 이번에 저희 곡으로 하게 되었는데, 저는 이제 헬로 팀의 나연 언니와 모모 언니와 아주 힙하고 그런 약간 옛날 브리트니 스피어스 생각나게 하는 그런 랩팀입니다. 힙합. 하, 이쇼와 나연짱도 채연짱도 이빠이 소단시대. 아, 근데 これにした方が これにした方が. 근데 뭐 제가 꽤 핑크도 好きだったり 했었는데. 아, 근데 핑크가 ずっと 핑크 오시데 ずっと 했다. 핑크. 아, 민나 뭐 아, 핑크 이이잔 때 나って, 아노 간지의 분위기가 나りました. 3년만에 오는데 또 제 생일날 이렇게 도움 공연을 하게 되어서 너무 좋고,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생일 축하를 받을 날이 과연 있을까요? 앞으로? 그래서 너무 기억에 앞으로 너무 많이 남을 것 같고 21살이었구나 24살입니다 오늘 24살 됐어요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세영이만 찍어. 세영이만 찍어.